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김견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 또 특별한 상품을 준비했는데요. 다들 국민 간식 떡 좋아하시죠? 쫀득쫀득하고 말캉말캉하니 쫀득한 떡. 제가 또 네. 가장 좋아하는 게 떡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네, 그래서 제가 어쩐지 여기 강화문에서 네. 제가 마늘 네. 몇 번씩 나왔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몇 번씩 나왔는데 네. 아, 제가 또 떡 넣은 해가지고 네, 저번에도 같이 떡 촬영했었잖아요. 네, 제가 떡 촬영 그때 네. 한번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떡 중에도 인절미를 제일 좋아합니다. 맞아요. 엄청 잘 드시더라고, 인절미를. 네, 그래서 네. 인절미를 저희가 네. 또 이번에 떡 이렇게 콩가루 싹 들어가 있는 게 고명이 콩가루. 야, 저는 그냥 벌써 이게 맛이 저는 또 세 개 있잖아요. 또. 아, 또 굉장히 까다로우세요. 네, 굉장히 까다로우세요. 보는 맛도 있고 또 이 냄새로 나는 맛도 네, 있고 네. 또 먹는 맛이 또 이렇게 저는 중요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와 벌써 보는 걸로도 합격입니다. 합격이죠. 네. 아니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 됐다. 아 이거 이거 냄새부터 딱 자기는 감별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건 됐다 이러시면서 아 저는 시작하자마자 네, 바로 알아봐요. 네 냄새부터 이게 뭐 냉동된 떡인지 뭐 해동된 떡인지 그냥 단박에 그것마저 감별하시더라고요. 네, 제가 조금 예민한 네, 편입니다. 조금 예민한 네.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 딱 들어오자마자 그냥 냄새가 콩가루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 스튜디오를 그 콩가루의 고소한 냄새가 아주 배웠어요. 그러니까요. 오, 진짜 향이 그리고 쑥의 그 향긋한 그 쑥내음까지 나면서 고소하면서 와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요. 그러니까요. 네. 떡 자체가 네. 이미 말랑말랑하니 완전 벌써 맛있어 보이네요. 말랑말랑. 야 말랑말랑한 떡. 콩가루도 아끼질 않았어. 아끼지 보니까. 않았어요. 듬뿍 넣었어요. 네, 저희가 네. 일부러 이게 딱 보기 좋게 네. 이게 또 시청자들이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이렇게 딱 세팅하는 과정에 네. 콩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. 아, 좀 힘들었죠. 네. 왜냐면 아. 계속 이제 콩가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상이 더러워졌어요. 계속 네. 이 콩가루가 튀기고 흘려지고 막 이래서 그만큼 오히려 많습니다. 오히려 콩가루만 네. 또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셨어. 맞아요, 맞아요. 네, 아주 그 정도로. 좀 치우셨어. 그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요. 네, 우리 콩 쑥개떡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네. 맛있는 청년들에서 만든 더 바른 콩 쑥개떡입니다. 진짜. 정말. 네. 저는 구성이 이게 알찬 게. 알차요. 그 어떻게 보면은. 네. 그 떡이 네. 그렇게 또 비싸게 원래 떡을 사지는 않잖아요. 오, 네네. 근데 이거는. 또 어때 프리미엄으로 맞아요. 완전 떡이 프리미엄. 맞아 이번에 맞아. 여러분들 네.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? 아, 그쵸 또 추석이 하면은 또 저희가 전도 있지만 또 뭐가 빠지면 안 되겠어요? 송편 그쵸 송편도 빠지면 안 되는데 떡이 중요하지 맞아요. 않습니까? 그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 또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게 꼭 요즘에 그 떡에 네? 쑥이 들어간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쵸 그리고 안에 또 팥이 들어갔다 아. 그냥 이거는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. 근데 거기다가 더 얹어서 콩가루까지 그냥 싹 얹으니까 고소하고 또 달면서 네? 쫀득쫀득하니 쫀득쫀득하고 할머니들 분들이 그냥 이거 하나면은 끝나버리거든요. 끝나거든요. 네. 야, 이 정이 가족의 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차림에 이 떡이 빠져서는 섭섭합니다. 맞습니다. 안 됩니다. 근데 또 가격이 왜 그렇게 정도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. 아, 한번 이유 많습니다. 예. 너무 이유가 많은데요. 이 떡이 보시면 알겠지만 떡 크기가요. 제 주먹만 해요. 엄청 야. 큽니다. 일단은 떡 하나에 이 주먹만 해요. 예. 오, 그리고 네, 이게 한 팩당 16개가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두 팩들이니까 32개죠. 이렇게 하나당 이렇게 엄청 큼직큼직합니다. 그리고 야, 이 떡이요. 와 구매자들이 만족도가 와 엄청나게 높고 재구매율이 엄청나게 좋은 프리미엄 떡이에요. 그만큼 맛과 그리고 또 건강도 보장되어 있는 떡입니다. 프리미엄 떡 100% 맛과 국산. 건강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, 다 들어가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떡이 또 국내산 찹쌀로만 네. 100% 들어가 있고요. 네, 100%. 네. 모든 게 그냥 다 국내산으로 돼 있습니다. 국내산입니다. 야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. 또 이게 어르신들은 네.
이런 거를 다 중요시 보거든요. 맞아요. 요즘에. 이 재료 하나하나 깐깐하게 보신단 말이죠. 그리고 또 가문하시면 또 어르신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게 뭡니까? 떡 아니겠습니까? 떡. 우리한테 맨날 떡을 주세요. 네. 근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떡이 또 이게 상하기도 쉽고 맞아요. 또 맛이 갈 때가 많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떡 보증된 떡입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그냥 이 하나 들고 다닌다.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샀어? 막 엄청 더 물어보시고. 그니까요. 나 하나 더 줘. 네.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먹을 것도 사라져버려요. 꼭 한 번씩 이용해 마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우리 진짜 이 거두절미하고 빨리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거든요. 이 안에. 아, 맞습니다. 그 고명이 얼마나 꽉 찼는지. 캬. 그리고 쑥이 얼마나 이게 꽉. 꽉 이렇게 쑥향이 나고 얼마나 보기 좋고 예쁘고 맛있는 떡인지 좀 보여드려야겠죠. 쑥향 때문에 빨리 좀 빨리 먹어보고 싶죠. 한번 예. 우리 그 있는 걸로 한번 네, 있는 걸로 한번 네. 커팅해가지고 발을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굉장히 쫀득쫀득해요. 보이시죠? 이야. 이 고명 막 오, 이 콩고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수습이 안 돼요. 너무 야. 많아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데. 와, 늘어나는 게 이야. 장난 아니다. 와,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찹쌀로만 만들어져서 그래요. 와. 이게 그냥 100% 찹쌀로만 만들어졌습니다. 국내산 찹쌀. 야, 고명도 팥 앙금 보이세요? 고명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요. 네. 와,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쫀득한 떡. 반 갈라서 우리 또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, 반을 갈라가지고. 제가 한번 해보죠. 네. 또 이렇게. 와, 이게 쫀득하니까 그냥 싹 썰리죠. 쫀득하게 싹 썰리죠. 아, 네. 예. 이거 보이십니까? 고명 듬뿍! 야. 고명 듬뿍! 아! 콩가루가! 와, 어떡해! 어쩜 좋아! 그러니까, 이거 와, 한번, 하나씩 그래도. 먹어볼까요? 우리? 네,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와, 고명! 듬뿍! 팥 앙금! 근데 이 팥 앙금을, 이게 리뷰를 보니까요, 팥 앙금이 달지 않고 딱 좋은, 딱 농도가 좋은 그 맛이래요, 팥이. 그래서 야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한번. 저는 콩가루 야무지게 묻혀볼게요. 야. 아니 근데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오셨어요? 네. 완전히 지금 울겠어요. 떡 먹으려고 제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. 지금 저거 더 기다리고 지금 제가 먹어봐야겠어요. 저 콩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요. 제가 콩가루 그냥 여기 밑에 너무 쌓여서 그냥 저는 그냥 싹쓸해가지고 같이 먹어볼게요. 와, 진짜 맛있죠. 아침 안 드셨죠? 진짜 맛있죠. 와, 저 진짜 지금 잠깐 눈물 흘렸어요, 진짜. 저도 마음으로 울었어요. 와. 아니 이 떡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단 음식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떡도 엄청 단 게 있어요. 물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래서 그 단 떡은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달지 않고 진짜 물리지 않게 정말 그 쫀득쫀득하면서 식감이 그 입안을 꽉 채우면서 너무 맛있어요. 이 파당금도 쫙 안에 퍼지고 쑥에 그 쑥냄 해풍 맞은 쑥을 또 사용을 한 거거든요. 해풍 맞은 쑥이 딱 입안으로 향긋하게 퍼지면서 또 콩고물의 고소함이 막 탁 녹아지면서 너무 맛있어요. 물리지가 않는 그 맛. 자, 제가 네. 사실 이렇게 원래 예전에 이렇게 막 더 많은 맛있다. 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전 잠깐 말하려던 거를 잃어버렸어요. 그러신 거예요? 그 잃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 떡이 진짜 네. 정말 맛있고 정말 맛있어요. 예, 막 이렇게 거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이 떡 진짜 꼭 한번 이 정도로 진짜 네. 떡이 맛있고 와 너무 맛있어요. 아, 만약에 제가 설명을 만약에 이게 추가로 드리자면 이게 지금 안에 보니까 콩가루가 진짜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. 네. 콩가루가 많다 보니까 많아요. 더 고소하고 네. 안에서 쑥향이 같이 이렇게 맴돌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다음에 그때 또 씹히면 앙금이 있어요. 또 앙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단 거는 엄청 안 좋아하세요. 안 좋아. 응. 근데 이 앙금은 진짜 딱 달고 그다음에 딱 그게 딱 그쵸. 적당히 달고 그쵸. 더 이게 파다고 쑥향이 이게 딱 조화로. 조화로 이게 딱 조화로 조합이 있는 게 진짜
질리지 않는 맛이고 질리지 않는 맛. 정말 그냥 그대로 아,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정말 네. 맛있어. 이게 왜 프리미엄 떡인지 저는 먹어보니까 알겠네요. 먹어보니까 알겠어요. 왜 리뷰가 네. 좋고 재구매율이 높은지 먹어보니까 알겠어요. 야. 이게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100% 찹쌀로만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국내산 찹쌀. 네. 근데 방부제도 넣지 않았습니다. 이게 그 배달을 배송을 하는 떡 같으면요 방부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아, 있습니다. 상하지 네. 않게 하려고. 상하지 않게 하려고. 무방부제, 방부제를 넣지 않은 떡입니다. 말 그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떡이에요. 건강한 네. 떡. 그 저희는 항상 강원모를 저희가 항상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있잖아요. 네. 두 가지가 있는데 맛은 철저로 제일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맞아요. 건강한 떡이어야 합니다. 건강한 떡. 네. 저도 건강한 떡. 정말 모든 제품이든 건강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그거를 제일 이렇게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. 그거를 저희가 다 선별해가지고 와. 다 저희가 먹고 보고 저희가 선별 다 예. 하고 먹고 하자 이렇게 또 성분을 꼭 보는데 맞아. 이 떡은 아주 최고입니다. 아주 예, 최고. 진짜 특히 강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아침 챙겨 드셔야 되거든요. 예? 점심을 못 맞습니다. 먹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. 아시죠 여러분들? 저희는 항상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. 하지만 이 떡 네. 하나로도 또 이렇게 허기진 배를 한 번에 이렇게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. 예, 이거 그냥 한 두세 개씩 들고 다니다가. 네.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냉동된 상태에서 원래 이제 들고 나오면 그냥 바로 또 해동 돼버리는 거거든요. 네. 해동 그냥 3, 40분만 두시면요. 그냥 자연해동이 싹 돼서 그 처음 만들어졌던 그 느낌 그대로. 그 쫀득함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. 예. 또 어머니들이 교육자분들 많이 챙겨드리려고 네, 좀 맞아, 이렇게 많이 맞아요. 준비를 하는 거 제가 네, 맞아요. 알고 있습니다. 많이 갖다 네, 주시죠. 근데 네. 이거 하나면 제가 봤을 때 아. 이쁨 그냥 다 봤습니다. 네,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딱 사로잡는 네. 그 맛. 네, 그쵸, 그 맛이에요 그냥. 네, 그 맛이에요. 와, 정말 그게 아주 제일 정의롭겠다고 하셨는데. 그러니까요, 그쵸. 딱 사로잡는 그 그쵸, 맛. 그쵸, 사로잡는 그 맛. 네. 그리고 중요한 건 너 이제 강화문 말고도 만약에 집에서도 네? 많이들 드실 텐데 네. 이번에 추석도 이거 선물로도 딱 좋고요. 아이들도 요즘에는 떡 좋아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. 애들 떡 환장하죠. 이게 또 너무 좋아합니다. 쫄깃쫄깃하고 쫀득하니 쫄깃하고. 이런 것들 떡은 이제 간식도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젤리도 애들 좋아하는 것처럼 떡이 그만큼 진짜 많이 부드럽고 쫀득쫀득하니까 아이들도 되게 잘라서 먹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아이들 아침 식사 챙기시기 힘드시잖아요. 그쵸? 그때 그냥 이 떡 하나 싹 네 등분해서 챙겨주세요. 등조하면서 먹을 수 있게. 맞아요. 그리고 이게 간식 대용으로도 되게 좋으니까요.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뭐 신랑이 이제 또 이제 일하고 와서 힘든데 아, 또 이제 맞아요. 다 밥도 차려드리잖아요. 아, 예. 밥도 딱 차려주고 네. 근데 이제 만약에 식사를 다 했으면 원래는 네. 좀 이렇게 뭐 야식이나 간식을 좀 뭐 좀 먹지 않습니까? 네. 아 이거 그냥 떡 이번에 샀는데 떡 한번 먹어봐라. 딱 한번 이제 정말 하나 먹어봤는데 딱 충격적으로 딱 놀랄 맛. 와, 딱 그 정말, 맛입니다 이게. 네, 정말 쫀득쫀득하고 진짜 달지 않아서 좋다. 그렇게 네. 달지 않아서 너무 좋다. 그리고 이 떡이요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 패키지로 나오거든요. 보이시죠? 오늘 같은 날엔 콩쑥 개떡. 콩쑥 개떡. 이게 굉장히 책 같아요. 책처럼 책 한 네. 권이 선물이 딱 되는 느낌. 저는 그러니까. 이거 포장된 거 처음에 보자마자 전 떡인 줄 몰랐어요. 저도요. 예, 잘못,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닌가. 왜 올려놨나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. 이 패키지로. 너무 예쁘죠? 예, 이 책 한 권을 그냥 선물한다. 네, 그 정성을 선물한다. 이 패키지에 다 녹아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여기 사장님이 또 떡이 진심이야. 떡이 진심이셔. 여기, 여기 보이세요? 지금 여기 보시면 네. 이 떡 이거 뭐 캐릭터들로 만들어놨어. 너무 귀여우세요. 보니까 떡이 진심이신 분이에요. 이거 그러니까요. 보니까. 근데 실제로 진심이신 분이 만든 게 27년을 떡 장사만 하신 맞습니다. 분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이것까지도 제가 봤을 때 생각을 네. 다 하시고 만드신 네. 것 같아가지고 네. 저희도 이거 보고 와 정성 정말 많이 들어갔다.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게 포장이 사실상 이 박스로 온데도 이걸로만 해도 지금 탄탄해요. 네. 엄청 무거워요. 엄청 무거워. 이게 엄청 무거워요. 그쵸? 왜? 남성이 들기에도 무겁죠. 안에 또 16개가 네.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우리 개봉해서. 네.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? 오, 네. 야, 이게 떡 이렇게 옵니다. 정말 야. 프리미엄. 프리미엄 떡이 딱 느껴지죠? 딱 여기 예쁘게 일단은 지금 보이시면 있고.
여기 이거 보시면요. 뒤에 이렇게 설명서가 조금 있어요. 오, 네. 설명서를 한번 참고하셔서 너무 고급스럽죠. 네, 더 맛있게 떡을 즐기셨으면 네. 좋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어머니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. 포장 상태. 포장 상태. 제일 중요하죠. 어머니들이 포장 상태가 제일 오냐? 중요한데 아, 맞지? 여러분들. 야, 묵직합니다. 그죠? 저희는 이렇게. 방부제 정말 안 들어가고요. 이렇게 와요. 이렇게 비닐로 아주 깔끔하게. 아주 깔끔하게. 예. 손수. 콩가루 1도 안 놓친다. 다 가져간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또 어머니들 이 비닐 상태가 이게 세면, 보시면 여기 주변에 원래 뭐 가루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요. 이건 절대 없습니다. 맞아요. 왜? 비닐로 꽉. 확실히 꽉 잡고 있으니까. 네, 꽉 잡고 있으니까. 비닐로 아주 안전하게 네. 싹 포장했습니다. 근데 또 네.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. 또 이게 오기 전에 네. 박스로 오는데 사실 네. 이게. 냉동된 상태로 좀 온다 했잖아요. 네. 이게 시원하게 와야 되는데 네. 그거는 어떻게 오냐. 또 저희가 또 아이스팩도 맞아요.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아이스팩도 네. 근데 이 떡이요 그 대량 생산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떡을 이렇게 그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. 맞습니다.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주문 제작을 해드려요. 그래서 그 쫀득한 그 상태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에다가 꽉꽉 넣어가지고 얼음 딱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신선하게 집 앞으로 배송해드립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쫀득함이 살아있습니다. 냉동돼서 해동된 떡이 아니라 그 주문 제작 즉시 바로 배송해드리기 때문에 쫀득한 그 상태로 배달이 집 앞으로 뚝딱! 뚝딱! 그리고 이게 사실 떡을 네. 하루에 다 먹으면은 네. 상관없는데요. 아, 하루에 다 먹기가 또 떡이 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. 양이 많다 보니까.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일단 냉동 보관을 해주시되 네. 이게 또 해동은 30-40분만 하면은 떡을 아주 맛있게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거. 네. 이렇게 오고 또 여기에 밑에 하나 저희가 개봉했거든요. 이렇게 두팩이 옵니다. 이렇게 두팩이 오는 거예요? 옵니다. 이렇게. 제가 또 두 박스가 와요. 네. 되게 귀여워. 너무 네. 예뻐. 귀여운 떡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. 네. 하나만 배송이 되면 정이 없잖아요. 두 개 딱. Yeah. 두 개가 딱 이렇게 배송을 진짜. 해드립니다. 아이스팩에 꽉꽉꽉꽉 이렇게 채워가지고 아이스박스로 잘 포장해서 집 앞으로 신선하게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 정말 정 그 가득하게. 정 풍성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콩쑥개떡. 네, 여기 보시면 더 바른 보이시죠? 저자 더 바른. 네, 이 더 바른을 왜 썼을까요? 그만큼 음식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. 바르게 그쵸. 만든다. 정성 있게 만든다. 자, 정직하게 만든다. 이 말이죠. 정직하게 말이죠, 만든다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이 프리미엄 떡을 한번 강화문에 있는 뭐 애국자들이시나 네.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네. 꼭 한번 이용해 보셔서 네. 이번 추석에 정말 달콤하게 풍성하게 쫀득하게 같이 또 풍성하게 맞아요.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식사 다 하시고 간식으로 떡 빠지면 섭섭하죠. 떡 빠지면 섭섭한데 우리 이번에 콩쑥개떡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 떡이 정말 이게 주먹만 해요. 제 주먹만 해요. 보이시죠? 아주 큽니다. 이게 엄청 커요. 그리고 주먹만 해요. 저희가 또 이게 떡만 떡이. 먹기에는 또 아쉬운 아쉽잖아요. 분들 계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제가 차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 한 잔 차랑 먹으면 또 따뜻하게 또 따뜻하게 그래 이제 꿀떡꿀떡 잘 넘어가거든요. 떡이 이 차랑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잘 넘 어머 어떡하죠? 네 어머 네 이게 뚜껑이 빠졌어요. 어떻게? 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네. 네 어쩔 수 그러면 없어. 저만 먹겠습니다. 네. 저만 먹는 걸로 해서 네 제목까지 맛있게 드셔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떡 한번 이 또 잘라가지고 네, 4등분으로 이게. 한번 싹 잘라가지고 떡 네 떡 와 떡 진짜 쫀득쫀득한 떡 아 그냥 한번 쫙 늘어주면서 쫙 늘려주고 이렇게 이게 안 끊어져. 찹쌀 100% 찹쌀이어가지고 안 끊어져요. 아닙니다, 장난 아닙니다. 야 그 떡이 더 길어지고 커버렸네. 그러니까요. 아이고. 와 이게 그 이 쑥 보이시죠? 이 진한 쑥 향. 와 이 여기 스튜디오를 한가득 메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쑥 보이시죠? 겉은 쑥이에요. 찹쌀과 쑥을 섞었습니다. 쑥떡
근데 이 쑥이요, 그냥 쑥이 아니라 해풍 맞은 쑥이기 때문에 그 해풍에 염분이 있잖아요. 그 천일염에 염분이 이렇게 탁 채우면서 아주 잘 자란, 아주 영양가 있게 잘 자란 쑥만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쑥이랑 찹쌀이랑 딱 섞어가지고 쑥떡, 겉은 쑥떡으로 만들고 안에는 통팥, 앙금으로 채웠습니다. 야, 이거 통팥 앙금도 이게 국내산으로 하시는 게 딱 보이시거든요. 방금 늘어지게 제가 했잖아요. 아, 너무 뚝뚝뚝 근데 뚝뚝뚝 잘랐는데 팥이 더 많아. 와, 이게 진짜 너무 안 아꼈다. 진짜 그러니까 리뷰가 야, 너무 좋더라고요. 그 역시 이러니까 프리미엄 떡 하는 그러니까, 거 아닌가. 이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요. 제 말이요. 네. 와, 꼭 한 번씩 드셔보세요. 네. 저희 맛 지금 이렇게 또 먹어서 죄송스러운데 또 그래도 저희도 이걸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아요. 야, 저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안에 팥이 들어간 이 팥 앙금 떡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진짜 맛있죠. 맛있죠. 안 됐다. 진짜 저는 이번에 추석 때 이거예요? 진짜 저는 이거 할머니 집 가서 네. 사들고 예, 한가득 사들고 그냥 몇팩 들고 가려고요. 왜냐면 저희가 대가족이라서 네. 진짜 인원수가 한 20명 넘거든요. 와. 그래서 네. 제가 보니까 야, 이거 한 6팩은 들고 가야겠네요.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 좋아할 만한 떡이에요. 그렇게 달지도 않고 근데 좀 더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. 또 콩고물이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고소합니다. 와, 진짜 창 먹으니까 너무 방금, 맛있죠? 네, 방금 저 자산 잠깐 기절할 뻔했어요. 농담식으로 말하면 와, 저 그 정도로 맛있다. 저도 차랑 먹는 게 너무 좋은데, 좋아하는데 아, 빠져가지고 뚜껑이 빠져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어? 재영님 재영님 네 아, 놀리시네요. 아, 재영님 너무 맛있네요. 먹는 거 갖고 놀리면요 예. 네, 이거 평생 갑니다. 아, 예, 죄송합니다. 평생 갑니다. 와, 야, 너무 맛있네. 진짜 이 우유랑 먹어도 너무 맛있겠고 차랑은 뭐 당연한 말이고요. 이 가족끼리 딱 모여가지고 차 이제 후식으로 드실 때 아주 좋은 차 딱 푹 끓여가지고 차 딱 내놓으면서 이제 식탁에 이렇게 떡으로 딱 차와 곁들일 다가 대신에 떡을 준비해가지고 한상 딱 펴가지고 아, 이렇게 콩고물 엄청 풍성해가지고 와. 딱 찍어서 딱 한 입에 먹으면 나 너무 먹기만 하나? 너무 맛있는데 진짜? 너무 맛있죠. 근데 진짜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그런지 저절 들어가네요. 와. 그리고 차랑 먹으면 그냥 쑥 꿀떡꿀떡 잘 먹어가거든요. 아. 놀리지 마시고요. 야. 네. 놀린 게 아니라 떡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이게 야 아주 기가 막히네요. 아, 진짜 너무 맛있죠. 나 이게 굳이 차랑만 안 먹어도 됩니다. 이게 어린아이들은 사실상 저희 젊은 애들은 사실 뭐 딸기라떼도 엄청 좋아하고요. 뭐 이런 요거트 스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야, 이거 그냥 하나 같이 딸기 같이 먹으면 아우 그냥 끝납니다. 제가 봤을 때 끝나요. 엄마한테 뭐라 할 것 같아. 네. 떡 좀 줘. 더 달라. 저 죄송한데 그냥 이거 어차피 이거 그 안 드실 거니까 제가 이거를 좀 그 큰 큰 유리잔이라고 생각하고 좀 먹을게요. 아. 저도 떡 차랑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역시 차랑 먹어야 돼. 떡은 차랑 먹어야 돼, 정말. 아, 네. 와.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와, 이 쫀득한 떡 딱 드셔주시고. 야. 야. 이거 저희 방송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먹기만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죄송한데 이거 좀 알려주셔야죠 시청자분들한테. 예, 저 이게 제가 예 사실 이 차를 먹는 게요 떡 더 많이 먹으려고. 아, 떡 더 많이 먹으려고. 네, 네. 떡 더 많이 먹으려고. 아, 너무 근데 좋아해서 제가 떡을 야 진짜 아니, 저도 저는 먹을 테니 떡을 써세요. 예, 저는 먹을 테니 예.
떡을 썰어주세요. 떡을 썰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아주 또, 바람직하군요. 네, 제가 이렇게 또, 떡 써신 모습이 야. 제가 원래 이런 거 자르는 거 잘합니다. 와 정말 깔끔하게 잘랐어. 야 근데 저, 야, 진짜 고명이 너무 알차게 들어가서. 그러니까 고명이 진짜 알차게 들어가. 저는 근데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합니다. 엄청 솔직해요. 네, 저는 딱 거짓말 안 해요. 네. 절대 안 해요. 같이 이제 그 같은 팀이기 때문에 이 식사도 하고 그 하잖아요. 아 맛없는 거 절대 안 먹어요. 네. 아 거기 아, 안 간다고. 막 칼 같은 거. 어느 정도냐? 저는 진짜 막 물을 냉장고에 넣었는데 거의 네. 김치향이 많이 나면은 이제 물에 그 김치 냄새가 나잖아요. 그 정도로 저는 와. 물 맛이 느꼈는데 아 그래서 이 물 못 먹겠다 이 정도로 네. 하는데 네. 와 이거. 어쩐지 진짜 근데 이건 진짜 완전 제가 어쩐지. 말했겠지만 이거 냉동해서 온 떡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어쩐지 그 떡 아는 거에 딱 들어오자마자 네. 이 떡이 어떻게 이렇게 해동된 금방 해동된 떡인 것도 딱 아시고 맞습니다. 이거를 딱 아시고 와 그리고 이 고명의 그 고소함에 막 풍겨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. 아, 이 떡 됐다. 이 떡 진짜 짱이다 됐다. 아까 이러면서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가 사실 저는 이제 네. 이제 이 콩 향기로 네. 쑥향하고 엄청 나더라고요. 와. 그래서 제가 이거 와, 이 그걸로도 끝났다고 했는데 진짜 확실히 먹어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하나씩 먹어보세요. 네, 한번 사 드셔보세요. 너무 와. 맛있어요. 쫀득쫀득하고 지금 이 떡이 이 떡이거든요. 이게 지금 앙금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됐냐? 와, 앙금이 이렇게 지금 너무 쫀득하고 늘어나가지고 그래요 이게. 이게 100% 국내산 네. 찹쌀로만 국산 찹쌀로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보이십니까? 늘어나는 거거든요. 앙금이 훨씬 많아요. 맞아요. 쫀득하게 들어갔어. 정말 이 좋은 떡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떡이 아닌 경우에는요 해동하면요 그냥 딱딱해요. 해동도 되게 늦게 됩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건요 정말 30분만 상온에다가 꺼내 놓으시잖아요. 그냥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 상태로 쫀득쫀득한 그 상태로 녹습니다. 야. 해동이 싹 뜹니다. 쫀득쫀득한 그 상태로. 네, 처음 만들었을 때 먹는 그 상태로 드실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이고 가문 가문은 그냥 인기 상품이네요. 인기 상품이지 무조건이죠. 우리 어르신들 우리 마음 알잖아요. 우리 많이 이거 그 또 어르신들과 대화해보고 우리 광화문 우리 어머님들과 많이 대화해보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어머님들 마음을 딱 잡고 계시잖아요. 엄청 좋아하실 만한 떡입니다. 또 이렇게 야. 저희가 떡도 소개해드리고 네. 구성품도 소개해드리고 가격도 소개해드리고 네. 맛도 설명해드렸는데요. 네. 아,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네. 보고 저희가 또 먹는 걸로 이렇게 네.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추석과 그리고 이제 강화문 집회 때마다 네. 꼭 이거를 이제 들고 다니시거나 한번 드셔보셨으면은 네. 진짜 좋겠습니다. 네.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예, 9월 달에 이제 가족 모일 일도 많잖아요.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우리 다과 타임 때 딱 떡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차도 준비하셔가지고 차와 떡이랑 곁들여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광화문 우리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오셔야 합니다. 주일 예배도요 이제 광화문에서 드려지잖아요. 맞습니다. 네, 그때 예. 이제 좀 출출하시다 하실 때 그냥 떡 이거 하나 싸우세요. 아 하나는 조금 섭섭하니까 두세 개 싸우셔서 옆에 분들과 나눠도 드시고 아, 반하실 겁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거 하나 드리잖아요. 정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만큼 커요. 제가 또 그만큼 왕떡. 혁명이 시작됐잖아요. 그쵸. 떡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번에 혁명입니다. 혁명입니다. 예. 혁명적인 떡이에요. 너무 맛있습니다.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힙니다. 네. 정말 주문해주시면 그 즉시 주문 제작해서 아이스팩에 딱 동봉해서 안전하게 집 앞까지 신선하게 배달을 해드리니까요. 이번 기회에 우리 맛있는 떡, 콩쑥개떡, 더 바른 콩쑥개떡 한번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혹시 구성품 한번 맞아요. 해드릴까요? 네, 두 팩에 네. 딱 이렇게 원 플러스 원 두 팩 드립니다. 한 팩당 16개 들어있어요. 떡 이 제 주먹만한 떡이요. 16개가 들어가 있고요. 여기에도 16개가 들어가 있어요. 총 32개. 야 정말 줄지 않는 와 엄청 커가지고 야 먹어도 줄지 않네. 그만큼 만족하실 거예요. 지금 저 아주 포만감이 네. 너무 느껴져요. 저도요. 와, 얼마 먹지 않은 것 같은데
포만감이 너무 많이 느껴. 왜냐면 이게 커서 그런가 봐요. 크고 네 또 물리지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막 들어가네. 야. 예, 너무 맛있습니다. 이번 기회에 떡 많이 사셔가지고요 가족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또 주변 이웃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우리 고역자분들께 이거 턱 한 건 탁 갖다 드리면 이쁨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. 사랑 듬뿍 받는 예, 거죠. 진짜.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. 네. 네, 오늘 이렇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떡 정말 이거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, 이 보는 즉시 많은 주문해주세요. 콩쑥개 떡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맛있는 상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콩쑥개 떡 많이 주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